2년 동안 무려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도박을 한 사람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고, 한 10대 청소년은 부모 돈을 훔쳐가며 3억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용한 한 유명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입니다. 5만 원짜리를 늘어놓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8살 이모 씨등 11명은 최근 2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끌어모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 24곳을 운영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맞추는데 돈을 걸도록 해 16만여 명으로부터 1조 7,600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통장과 펌뱅킹 서비스 그리고 도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법인을 이용하였고요. 3개월에서 4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도박을 한 회원들도 130명이 넘는데 절반가량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10대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 돈에 손을 대면서 무려 3억 원을 날렸습니다. 8억 원을 쓴 20대 경비 용역업체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충진을 하고, 뭐 카드 대출 뭐 이런 기본적인 거다 하고요.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 돈을 뭐좀 거짓말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경찰은 이씨등 3명을 구속하고 1천만 원 이상 도박을 한 회원 등 1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44살 최모 씨등 4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